네,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10월 5일날 LNF 설명회가 있죠. 요즘 드는 생각인데요. LNF가 정말 정직한 기업이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LNF는 우선 설명해야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발표한 계획대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10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발표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면 왜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는 주가를 바라보면서 회사에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그저 곧 발표하지 않겠냐라는 믿음만으로 주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뉴스라든가 증권가 레포트, 뭐 공시 자료, 뭐 회사 홈페이지 등 충분히 소통할 채널은 있었을 텐데요. 사실 추석 때 혹시나 9월 IR 뉴스를 통해서 뭔가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기다리기도 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죠. 꼭 수주 소식만을 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뭐 컨콜 때 5분 동안 진행했던 부분부터 사실 실망이 컸죠. LNF는 정직한 기업이야. 그렇게 믿고 있었던 부분에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부진했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짧게 발표하고 도망가듯이 종료를 할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진한 실적을 우리 반팔 입고 있는 동안에 수주 공시 낼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말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더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LNF가 그 미래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시간을 할애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과를 보십시오. 15만 7천원. LNF가 얼마나 많은 신뢰를 이룬 상태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LNF는 정직하지도 않았고 비겁했고 심지어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LNF를 류승원 부사장이 바꿔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뭐 추석이 있긴 했지만 벌써 3주간의 시간이 흘렀고요. 저는 류승원 부사장이 주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사를 파악했고 효과적인 IR 전략을 수립했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그런 모습으로 10월 5일날 LNF 설명회 자리에 서 주셨으면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LNF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한 부분은 있죠, 분명히. 뭐 리튬 톨링 사업, LS와의 조인트 벤처, LFP 사업, 응급제 사업 발표도 했었고, 뭐 코스피 이전, 그리고 IR 강화를 위한 류승원 부사장 영입까지, 뭐, 주주총회에서 최소한 대표가 언급했던 연재물 시리즈는 분명히 언급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고, 또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코스피 이전, IR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쉬울 뿐이죠. 제가 LNF 투자를 하면서부터 LNF의 사업 성공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2분기 영업이익 30억 나왔을 때도 그 파도보다는 바람을 보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런 제가 LNF에 대해서 실망을 요새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정직한 모습에 금이 가고 있는 부분이죠.
컨퍼런스 콜을 5분 동안만 한다던가, 장기 공급 계약 수주 해놓고 해명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별로 정직해 보이지 못하고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아니,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으면은 왜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소통을 하면 되는데 회피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업의 비전도 제대로 시장에 알려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포스코 보십시오. 2030년 100만 톤. LNF 아직도 2026년도 40만 톤. 그 추가 계획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벌써 2024년 곧 나오거든요. 네. 아직도 2026년까지밖에 계획이 안 나왔다라는 점도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앞으로 필요한 자금 5조 어떻게 조달하실 건가요? 필요한 시점에 과거처럼 호재 하나 띡 내가지고 주가 부양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LNF 주가 하락에 대해서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차전지 섹터에 조정이 오더라도 LNF는 덜 하락해야 되고 조정이 끝나고 반등 때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해야죠. 그럴 거라 기대하고 매수를 했으니까요. 주가 관리가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요. 10월 5일 정말 그 주주분들도 그 설명회에 가시는 분들도 본인들 생업도 있으시고 한데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회사에서도 그런 마음을 안다면은 충분히 좀 잘 준비해서 적어도 그분들에게 그리고 좀 넓게는 시장에 좀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해서 주가 부양에 좀 힘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 아침 새벽에 좀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뭐 제가 이런 내용을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뭐 주가에 영향이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목소리가 회사에 닿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려봅니다.